베이징 시간 11시 5분 중국 경제망에서 전해드립니다. 저는 중국 신한증권수석 애널리스트 장강입니다. 중국 증시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하이 종합지수가 0.04% 상승하였고요. 선전 성분 지수는 0.83% 상승하였고요. 중소판 지수는 0.82% 상승하였고요.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는 0.89% 상승하였습니다. 중국 은보감매와 중국 증감회에서는 공동으로 대형 금융회사 감독에 관한 이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.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부가적인 자본과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요구를 제출하였는데요. 은보감회와 증감회는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재정부는 규정에 따라 개발은행과 정책적은행 및 개발과 정책적 업무를 감독합니다. 금융감독을 강화하여 시장 관망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.